20대 여성이 모텔에서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이른바 낙지 살인 사건. 보험금을 노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목 졸라 죽이고는 낙지가 목에 걸려 숨진 것으로 위장했다는 사건인데요. 오늘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김혜민 기자입니다. 지난 2010년 인천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윤모 씨가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다 숨졌습니다. 함께 있었던 남자친구 김모 씨는 낙지를 먹다 숨을 쉬지 못했다고 증언했고 단순 사고사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. 하지만 윤 씨가 숨지기 한 달 전에 고액의 생명보험을 가입했고 사망 직전 보험금 수령인이 김 씨로 바뀐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결국 김 씨는 재수사 끝에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문제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윤 씨의 시신이 이미 부검 없이 화장됐다는 것. 결국 재판에서는 시신에 대한 의사들의 소견과 당시 정황만을 놓고 유무죄를 다퉜습니다. 사건 당시 윤 씨는 평온한 표정으로 반듯하게 누워있었고 몸에는 어떤 상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. 이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.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여자친구의 코와 입을 부드러운 천으로 막아 살해해 상처가 남지 않았다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윤 씨의 몸에 본능적으로 저항하면서 생긴 상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대법원 역시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살인의 직접 증거 없이 검사가 제출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질식시켜 사망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. 그러나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은 많습니다. 윤 씨는 사망 직전 고액의 보험을 들 별다른 이유가 없었고 김 씨가 갑자기 보험금 수령인이 된 것도 석연찮습니다. 특히 김 씨는 윤 씨와 사귀는 동안에도 다른 약혼녀가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났습니다. 두 번의 수사와 세 번의 재판에도 불구하고 낙지 살인 사건은 의문만 남긴 채 일단락됐습니다. TV조선 김혜민입니다.